야매당구 쫑프로 차유람이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. 오늘은 당구 레슨이 아니고 요 큐대, 개인 큐대 지금 많이 더럽죠? 여기랑 보면은 요 개인 큐대를 초저가로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준비물 보여드릴게요. 당구장 밖에서의 제 삶이 궁금하시다면,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면 오이오빠 TV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준비물은 물걸레, 그리고 요 매직포, 그 다음에 수세미, 그리고 사포지, 그리고 요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를? 요거 당구장 가면 이거 무조건 있습니다. 야슬이야, 뭐 속된 말로 야슬이라 그럽니다. 이거 자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, 일단 큐대를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더러운가 보이시죠? 주의사항은 이 개인 큐대, 뭐 하우스 큐대를 포함해서 이 큐대에 물기가 많이 닿으면은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큐기 때문에 변형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물기는 최대한 적은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잡고 물걸레로 한번 싹 닦아주세요. 아, 나 이거 손질할 때 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. 누가? 줄판, 줄판. 아, 줄판. 맞아. 줄판이고. 줄판. 어, 그 치면은 광 내는 거. 어, 그렇지. 광돌이라 그러나? 이렇게 삑삑 소리가 나게끔 한 번씩 싹 닦아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겉에 묻어있던 초크들이 1차적으로 싹 벗겨집니다. 그 상태에서 이 매직폼에 물을 묻혀야 됩니다. 자, 매직폼에다가 물을 많이 묻힐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뿌려주고 살짝 짜주고 전체적으로 닦아줍니다. 전체적으로 닦아줘요. 이게 너무 세게 하면은 이 매직폼이 찢어져요. 그러니까는 돌려가면서 요 매직폼으로 닦으면은 걸레가 못 닦아줬던 거를 매직폼이 또 흡수를 합니다. 또 하고 물기가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또 걸레를 한번 싹 닦아주고 매직폼에 묻은 거 보이시죠? 지금 이 상태에서 큐대를 봐도 살짝 깨끗해졌죠 지금? 그 상태에서 이 수세미로, 원래는 사람들이 거친 사포로 손질을 합니다. 근데 거친 사포로 하면은 큐대가 얇아져요. 그러니까는 수세미로 신나게 아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여기 야매당구 쫑프로 촬영지죠? 여기 당구장 사장님의 비법입니다. 허가를 받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. 아 요거 다른 당구장 사장님들이 보면은 요거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샷 연습도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닦아낸 상태에서 걸레로 한 번 더 싹 먼지를 싹 닦아주고
그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많이 깨끗해졌죠 지금? 지금 요거 살짝 어두워 보이는 거는 지금 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물기가 다 마르면은 엄청 깨끗해져요. 요 상태에서 거친 사포로 하면 안 돼요. 굉장히 안 거친 고운 사포로 이게 한 1000방 정도 됩니다. 사포지는 방수가 있어요. 보통 뭐 500방, 700방 쓰시는 분도 있는데 1000방으로 이게 벌써부터 그 사포지 말고 제 손에도 지금 큐대가 닿잖아요? 지금 너무 부드럽습니다. 요 정도까지 손질을 해놓으면 장갑을 굳이 낄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지금 마찰열을 받아가지고 큐대가 살짝 따뜻합니다 지금. 이 상태에서 또 먼지만 싹 깔끔하게 닦아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리기 전에 이 광돌이로 이 끝에 여기 지금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요 광돌이로 물기가 마를 때까지 요 끝에 많이 비벼주시고 아직 보이시나요? 지금 딱 봐도 깨끗한 게 보이시죠? 지금 화면에 나오죠? 큐대는 깨끗해지고 있고 제 얼굴은 땀이 나서 지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. 점점 새까매지고 있어요. 보이십니까? 보이세요? 요 팁 끝에 요거 광 나는 거 보이세요? 자, 요 상태에서 요 줄판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요 줄판으로 이 큐대를 막 때리는 사람들 있어요. 엄청 세게 막 그거 되게 안 좋은 겁니다. 이게 줄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줘서 초크가 잘 먹게끔 이렇게 홈만 파는 거지 이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팁 상합니다. 팁 다 나가요. 자, 이 상태에서 일단 초크질하는 건 생략을 하고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초점이 잘 안 맞네. 자, 이렇게 큐대 손질하면 되겠습니다. 이상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?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. 그렇지만 장인도 도구가 좋으면 실력이 더 올라간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개인 큐대 가지고 계신 분들 관리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시고요.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제 당구장 밖에서의 삶 그리고 제가 한 달 반 만에 구독자 만 명을 만든 비결 알고 싶으시다면 오이오빠 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영상 업데이트가 멀지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